오늘 6.4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미용 정의실현 국민연대 상임대표의 출판 기념회. 200여 명의 청중 앞에선 정 대표는 서울이 잘못된 가치 때문에 퇴보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뒤 서울을 더 살기 좋고 화려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이 지향 가치 그리고 비전 때문에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서울이 퇴락하고 말 것이다. 서울이 더 살기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다이내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향을 발전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게 나이 들면서 제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조갑재 조갑재닷컴 대표는 종북 좌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새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과 싸우는 역할을 아주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잔다크 같은 분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종북 좌파란 말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까 정미용 선생이 이야기하는데 수십 번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죠. 이런데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죠.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집집마다 방공호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공호를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훈 애국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박원순 시장이 종북 좌파에게만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냈다고 비판했고 이승만 영화 제작에 나선 정광훈 목사는 정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유전자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애국단체 여러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 박원순 시장이 이 종북 좌파 세력들한테만 서울시청 앞을 허락해 주는 바람에 우리는 밤낮 변두리면서 했더니 대한민국은 알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일으켰더라고요. 정말 이승만과 박정희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그분이 오늘의 주인공인 정 대표님이신 줄 믿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정 대표가 예쁘고 여리여리해도 깡이 세다고 밝힌 뒤 정 대표의 출마 때문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그 안철수와 뭐 민주당이 뭐 합당을 발표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바로 며칠 전에 정모 씨가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모 씨 누구죠? 그것 때문에 겁을 내서 야 안철수가 이제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건데 그 정모 씨가 바로 여기 계시는 정미용 대표입니다, 여러분. 최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정미용 대표는 대박 서울을 만들겠다며 출판 기념회를 열었지만 정작 행사 내용은 보수단체의 종북몰이 규탄 대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